없어. 시기죠. 자, 모든 율법. 모든 율법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다?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겼다. 라는 약속이었다. 아, 그래서 모든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라는 약속은 그것은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 속에 있는 옛 언약을 모두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무슨 약속이요? 원수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해서? 자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신 건 뭐냐면 너희가 모세로부터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것이었죠. 모세는 원수를 어떻게 갚으라? 예,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고. 예, 눈 빼거든. 너도 눈 빼라.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과거야.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배웠으나 이제 나는 그것은 옛 언약이었다. 난 지금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새 언약, 새 약속, 이거를 새 계명.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 속에 모든 옛 계명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 들어있다는 말을 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게 참 중요합니다. 자, 다 들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뭐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에 어떻게 그 옛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의 최종 목표가 뭐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그래서 이제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지? 내 자신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다 뭐요? 모든 구약에 있는 계명들이, 율법들이. 오케이? 모든 구약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뭐요? 완성이다. 완성이다. 요거를 사람들이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요거를 확실하게 못 붙잡아가지고 안식일 교회를 떠나고서도 1년, 2년, 뭐 그렇게 한 3년까지도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도 토요일 맞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드디어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안식일 교회 조사 심판 교리를 보면 본질적으로 이게 너무나 틀린 교리인데 이런 틀린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지키라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그 가르침에도 분명히 어떤 뭐예요 오류가 있을 텐데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가늠하지 말라. 이거 쉽게 미운다. 그렇죠? 살인하, 도적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에 그 외 다른 계명. 만약에 안식일 지키는 게 진짜 그게 중요하다. 끝까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외에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그것도 언약이었다.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0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도 역시 언약이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예요? 언약 안에요.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표징이라. 표징이란 그래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의 상징이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구원, 그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 그것의 표징이 토요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이렇게. 그래서 그 토요일은 그거는 언약이었고, 그렇죠?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표징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은 언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거요?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날 진짜 안식일이 나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진짜 구원이니? 자, 그래서 참, 이거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제가 안식일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기쁜지. 예. 네. 그래,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뭐예요? 받았는데 또 뭐 토요일 또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할 필요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게 비유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얘기 했죠. 독일 광부로 간 얘기, 남편이. 안 했죠. 안 했는가? 그 6.25 때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맨날 사골세, 월세, 방 한 칸짜리. 그래서 그 나가라 그러면 또 언제 나갈지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야. 맨날 불안하고. 그리고 그때는 집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마누라한테 한국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집 한 채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독일 광부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부로 가서 갔다 오면 적어도 한 10년만 갔다 오면 집을 뭐요?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 집 사서 그래서 살자. 그 전에는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갔다 여기요. 가서 이제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콕콕 이제 편지를 써. 일요일 날 편지를 쓰면 이제 한국에 토요일 날 배달이 돼. 그래서 토요일마다, 여보, 돈이 잘 모아지고 있어. 응? 이번에는 얼마 모았다. 이번 주에는 얼마 모았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뭐예요? 집을 사는 그 꿈. 월세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 우리 집이다, 이제. 이 새 집, 새 방 아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년,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 이 한국에 있는 마누라는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 다시 편지 받을 때마다 이제는 얼마 모였어. 이제는 얼마 남았어. 그 토요일마다 그 아직도 새 집은 못 샀지만 토요일마다 뭐예요? 새 집 산다는 뭐예요? 그 희망, 소망 속에, 소망 가집신.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이전까지는, 정말 매 토요일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주셨다, 주신다.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남편한테서, 편지 오세요. 여보, 10년까지 안 해도 되겠어. 어? 6년이면, 6년 정도 모으면, 그래서
한 6년 반, 7년째가 되면 내가 한국에 나가도 되겠어. 그래가지고 7년째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어. 집 살 돈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집을 어떻게 샀어. 그래서 구약은 뭐게? 독일서 토요일마다 보낸 편지가 구약이요. 그게 옛 언약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구약의 율법이고 그거다 이 말. 그래서 남편이 7년 만에 탁 돌아왔으니 와서 집을 이제 탁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 이제 뭐 그 편지는 어떤 가치는 있겠어요? 잘 보관해 놓을 가치는 있어. 그러다가 둘이서 부부 싸움을 했다든가, 그럴 때 마누라가 옛날 편지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에게는 당신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관은 어때요? 그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게 구약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아 옛날에는 이랬었구나. 그러나 이제 새로 산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는데 뭐 옛날 뭐 이제 뭐 얼마 모였어 이런 편지 구약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을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까지는 없다. 구약은 다 옛날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더 기뻐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안식일이야.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규호 씨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대박 났다고 아시겠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일꾼들 점심때 온 일꾼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 한 2시쯤 돼서 온 일꾼도 있고 오후 4시에 온 일꾼도 있어. 그래서 5시에 일이 끝났어. 그러면 이 세상,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줘요? 시간제로 준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제로 안 줍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오후 4시에 들어온 일꾼이나 뭐야?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맨 일찍 오전에 온 일꾼들이 뭐라 그러겠어? 불편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일찍 온 일꾼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 많이 한 일꾼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아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지. 네. 네, 이제
우리 박노지 봉사자는 박노지 목사님 해야 돼. 네. 이제 뭐 암도 날 거고. 네. 이제 뭐 줄줄 외야 돼. 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 식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임금 주는 돈도 뭐예요? 내 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뉴스타트 식으로 다시 재구성하면 뭐예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따져서 조건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없다. 하여튼, 오기만 왔다! 하면 그걸 넣어서 나는 하루 종일 온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교 신 대박 난 거지. 이게 말이야, 늦게 와가지고.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교 씨처럼, 한 시간 전에 도착해서 일 조금 하고 왕창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임금을 하루치 받아도 기쁘지도 않고, 그 구원받은 게 막,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막 억울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뭐. 그래서 전 어떻게 하냐면, 이게요. 1초 전에 와도 돼. 그렇죠, 목사님. 1초 전에 와도 돼. 네. 1초 전에.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병원에서, 원목이라 그러죠. 와서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받아들여도 예수님은 받아 주십니다. 그거네. 그러면 한교 씨가 또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면 괜히 지금부터 믿지 말고. 아직 술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좀 마시고 잘 놀다가 1초 전에 그렇게 하려면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먹고 할래면 그때 가서 하기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그때는 악령들이 막 방해를 막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참 재밌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관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포도밭에 나온 일꾼들에게 임금 주는 얘기가 참 좋아요.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뭐요? 잘 몰라요. 이게 왜 이북도?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이, 일꾼들이 불평하는 게 뭐요? 그 맞잖아. 불평해야 되잖아. 그러고는 지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려고 그런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응.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이래서 결국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눈 빼면 너도 눈 빼라, 응?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는 그 복수의 율법이,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다? 원수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까지 가도록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변하게 해 주겠다는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뭐가 나온다고?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나님만큼 완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네. 야,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응, 기대가 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일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그때 가면 또 한 번 더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이야, 참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변하면 나는 이제 불행이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뭐, 이제 다시는 불행이고, 뭐, 화내고 미워할 일도 없고, 왜 성령이 다 바꿔줬어? 우리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밉고 그래도 두렵고 그래도 걱정되고 그런 거지. 다 바꿔 주셔서 우리 바꾸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탁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내가 탁 태어나서 나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성령께서. 와. 그때 만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지금은, 뭐, 좀 많이 이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이쁜 사람도 있고, 또 뭐, 호박도 있지만, 그때 되면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모든 인간 철새 미인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쁘다고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진선미의 생각으로 꽉 차고. 그러니까 텔로메어를 자꾸 맨득까. 네? 텔로메어 잊어버렸어요? 네, 장수, 노란색 물질. 그게 계속 생산되니까 텔로메어가 다 떨어져 나갈까? 안 나가죠.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박수. 네. 아, 참.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이제 모세는 눈 빼면 눈 빼라, 이빨 빼면 뭐예요? 이빨 빼라. 너도 똑같이 갚으라.
이런 율법을 줬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평화하라. 이제 그만 싸워라. 자존심을 그만 내세워라. 내가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해라. 그런 거 해봐야 너 뭐만 꺼진다? 유전자만 꺼진다. 그러니까 그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양보해라. 이제 이런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저도 이런 거 꽤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너의 원수를 네가 그 복수를 너 자신이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 자신이 하면 너는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를 할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친히 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맡기라. 네,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아,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진노하고 같을까 다를까? 네. 우리가 진노하면, 우리가 내 원수에게 진노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차버릴까? 악령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죠? 그 원수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게 되면 결국 악을 악으로 갚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 복수를 맡기라. 그럼 하나님이 대신 죽여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내 원수를 내가 죽이고 싶,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대신 죽여주겠다는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야. 아니고 보세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아?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원수를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다고 할 때 그 원수 갚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보니까 네 원수가 어떻게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셔주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야. 그렇죠?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 원수를 맡겨라. 원수 갚는 걸 맡겨라.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보고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말은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뭐예요? 사랑이야.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과 진노는 정반대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말 안 들, 내 말 잘 들을 때는 사랑해요, 뭐 이래서 하다가 또 목걸이 안 사주면 응? 미워, 진노해. 그런 이혼하고 싶고 이래. 아시겠죠? 응.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과 진노는 정반대.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반대일까요? 만약 반대라면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하, 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거를 캬 치고 이 속속들이 파고들죠. 전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불편하고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이래서 팍 파고들어간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란 뭘까? 예. 아, 제가 깨달았어요. 어. 우리가 화가 날 때, 예. 진노할 때, 예. 우리는 우리가 진노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진노도 역시 뭐예요? 사랑이 좀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자. 그건 뭘까요? 어떻게? 자, 여러분 생각해 봐. 내 아들이 있다. 이놈 아들이 맨날 도박이나 하고 술 먹고, 예, 온갖 뭐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이래가지고 막 맨날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넌 뉴스타트 해야 돼.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담배도 너무 피고 그래가지고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그래서 이 아빠가 아, 자식이 폐암에 걸렸구나. 그러면 지금 살 길은 뭐밖에 없다? 뉴스타트밖에 없다. 이제 가서 이제 이 자식도 이제 암 걸렸으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 해봐도 효과 없다는 것도 설득 설명을 하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뉴스타트로 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아들아 가자. 다 설명하고. 너 병원 가봐야 결국은 항암 치료 때문에 부작용으로 고생만 치닥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지금 너 먹고 마시고 그 생활 습관 이런 게 나빠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따라 가자. 그래서 가자. 하니까
이 녀석이 냅두세요. 야, 지금 냅두면 너 죽어. 어? 아빠 시킨 대로. 어? 아빠 말 좀 들어줘. 어? 내가 이때까지 어? 네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네가 아빠 말을 지금 들어야 돼. 그래서 가자. 하고 땡겼어. 넣으세요 이거. 아무리 해도 뭐요? 그냥 죽어버리게 놔두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거 없어요. 난 아버지하고 달라요. 안 통해. 거부당했어. 사람. 그때 이 아버지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아버지를 더 거부하니까 그게 죄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더 사랑을,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을 때 더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닥질나고 그런 사랑이요. 그렇죠? 응. 거부하지 않고 사랑, 이 아빠가 주는 사랑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사랑, 사랑이야. 응. 그 사랑, 사랑. 근데 이 거부할 때 주는 사랑은 어떻게? 너무 답답하고, 애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사랑이야. 그렇죠? 거부당하는 사랑은 그것도 사랑인데, 그 고통스러울 때, 뉴스타트 데리고 가면 이 자식이 다 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아버지,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하고, 나는 관계 없는 인간이야. 아들로 보지 마세요. 이럴 때 아버지는 뭐요? 예, 고통스럽죠. 사랑을 줄라 그래도 안 받으니까. 그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을 진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노라고. 예. 그래서 이 진노라는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잘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아시겠죠? 이 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안 믿어 아무리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놈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떠나고 이 너무 새끼들, 고약한 새끼들 하고 계속 그 안 믿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못 떠나요, 하나님이? 왜 못 떠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또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는 뭐든지 뭐예요? 뭐든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상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놈들의 위에 하나님이 뭐요? 인상 꽉 쓰고 있는 뭐 새끼들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진노하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위에? 그렇게 되면 겁나죠. 그렇죠. 그거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는 이라. 그렇죠? 거기는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워하는 증오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요한 1서, 1장 5절, 2장, 다 나,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확실해졌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그래서, 그렇게 원수 갚는 방법은 뭐라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말이 무슨 소린지. 이 말은 원수를 데려다가 라면도 끓여주고 그것도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그래서 잘 먹고 해서 잘 재워놓고 벌겋게 핀 숯불을 어떻게 대갈통에다가 그래서 그 자식을 대머리로 만들어라. 이런 거는 아닐 거고, 그럼 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나쁜 뜻일리는 없는데, 그냥 눈으로 읽어보면 되게 나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나빠 보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고통스러운, 거부당하시는 사랑이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숯불이 뭘까, 숯불. 숯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이 머리에 쌓일 리가 없잖아. 응?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러면 어떤 때는 샤워하다가 이렇게 번쩍하고 성령께서 영감을 탁 줘요. 야, 그렇게 해봐라. 그럼 샤워 금방 하고 이제 나가서 성경 펴가지고 다시 이제 성경 사정하고 찾아가지고 탁 보면 야, 맞아.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뜻을 가르쳐. 친히 가르쳐 주셨다. 자,
그래서 아, 그래.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미스터 구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내 돈 5억 떼먹은. 그 예를 들어서 미스터 구를 구가 이제 내 돈도 다 도박에서 날려버리고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 완전히 날리고 그래서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 자식이 예? 자식이 이제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상구가 가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미스터 구를 내가 만났다. 만나서 보니까 형편없어 이 자식이. 이제는 집 잃고 마누라 잃고 완전히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원수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어떻게 라면도 끓여주고 주스도 사서 먹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자식이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 상구야, 네가 나 죽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상구가 뭐라 그랬게? 내 마음대로 하면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나 그 돈이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그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내가 이 가슴에 품고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서울역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주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내가 안 하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때 미스터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천벌 받을 짓을 했는데 응? 어떻게 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보고 나를 이렇게 응? 잘 돌봐주라고 어떻게 그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나 같은 놈은 지옥이야. 나 같은 놈, 네 돈도 완전히 떼먹고 너를 막 손을 보여주게 하고 우리 집 사람도 내 마누라도 내가 집까지 다 팔아서 도박에다 해치웠으니까 내 마누라도 나를 떠나고 참 우리 가족한테 내가 죽을 죄를 지금 짓고 이러고 있는데 내 같은 놈을 사랑한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래서 어떻게 할게? 제가 성경 공부를 매일 저녁마다 가르쳤어. 그 자식이 배웠냐. 네가 아는 예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네. 나 같은 놈까지도 조건 없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나 같은 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고? 이야, 정말 믿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 녀석 손을 잡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친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한 3일 기도해 줬더니, 이 자식이 3일째는 눈물을 흘려서, 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 거야.
우리 한 선생처럼. 응, 너도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게 숯불이야. 숯불을 어디에? 머리에. 여러분. 머리라는 건 뭐예요? 생각, 마음, 뜻. 숯불은 뭐게? 성령의 불이에요. 네? 성령의. 박수 쳐. 성령의 불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놀라운 그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해주셨다고. 와, 그래서 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이 믿어지게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뭐요? 너 주신 거. 그래서 이제 이 숯불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사 그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성경의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 제물이 누구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 주신다. 그래서 그 제사에서 나오는 것이 이 숯불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 또는 성소라고 그러는데 성소에 가면 제단이 있어. 그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몸에서 이제 그 기름을 다 떼냅니다.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콩팥을 떼어내요. 그 기름과 콩팥을 떼어가지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 제단 위에 다 얹으면 그 숯불이 뭐예요? 그거를 기름과 콩팥을 태워. 그거는 우리의 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았던 예수님이 끌어안았던 그 죄가 탄다는 거야. 그래서 탈 때 보면 레위기 3장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푸로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기름과 함께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뭐요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 예. 단위에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숯불 위에 올려서 콩팥과 기름이 탈 때. 그 기름 타는 연기와 향, 그 냄새가 보세요. 이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다 태워서 없애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이 기름 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 이 복음이야 모든 죄는 그러면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예. 우리가 기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 죄를 자꾸 처먹고 있어. 그러면 누가 죽어? 우리가 죽어. 이제 우리는 그 기름,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완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
주신 하나님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그 제단에 피운 불이 무슨 불이요? 숯불이라 합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숯불은 성령의 불. 그래서 상구야, 네가 그 네 돈 다 토박해서 없어본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 내가 성령으로 그 녀석도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게. 그래가지고 그 녀석도 미스터 구도 어떻게 미스터 구가 뭐라 그러냐, 상구야, 이제 나도 네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나가고 싶어. 그때 상구하고 미스터 구가 어떻게 했어? 하이파이브! 이것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거는 제가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미스터 군은 어떻게 됐게? 이 자식은 뭐, 이제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상구한테도 미안하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도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구하고 한방에 살면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2억은 갚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야.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말하는 복수야. 우리 인간의 복수하고는 다른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예. 네. 그래서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은, 악령은 뭐라 그래요? 죽어버려, 이 새끼. 아니야. 죽이지 말고 뭐요? 사랑을 줘. 그래서 이 자식이, 이 녀석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둘이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고, 이 자식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도 갚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가 아니고, 악을 자,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뭐예요? 악을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승리하라. 네. 여러분, 제가 미스터 구를 죽여버리면 저도 결국은 뭐예요? 그게 답이 아니다. 그게 복수가 아니다. 그거는 사단의 함정에, 악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미스터 구하고 같이 죽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분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가 미스터 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 조건적인 인간의 복수와는 완전히 정반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가 아니다. 진노는 어떻게 보면 거부당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제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울고 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유전자가 자꾸자꾸 반짝반짝 켜지면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모세는 이에는 이로 눈으로 눈으로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복수하시는 그것을 그 목표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하는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때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을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은 악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불신으로 끌고 가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려고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우리는 오로지 그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나에게 이미 주신 영생 그것을 붙잡고 이 힘든 고통스러운 이 시험의 기간 동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